and sit down.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생선 기생충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생선회 하면은 언제부터인지 대방어회가 아주 인기지 않습니까?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기름진 맛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겨울철에 살찐 방어회 별미인 거 인정합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 앵글러들이 그 중방어나 대방어, 지깅이나 캐스팅으로 낚아서 직접 혹시 손질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직접 손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근육 부위나 아니면 그 혈압육 가운데 빨간 살, 고기가 이렇게 좀 녹아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십중팔구 그 안에 지렁이처럼 생긴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방어 사상충입니다. 아, 방어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방어, 뭐 부시리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아, 이런 걸 발견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놀랄 수도 있는데 예, 자연계의 기생충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생선 기생충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해롭지 않고 무해한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 방어 사상충은 인간에는 해가 없는 무해한 기생충이라고 그러네요. 식품위생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가 방어사상충이 기생을 하고 있는 방어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징그러워서 혹시 발견하든 하더라도 조용히 나만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손질하다가 야 벌레 나왔다 그러면 같이 먹을 사람들 생각도 좀 해야겠죠. 중대형 개체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끼 조그만 방어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그건 정확한 원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어 사상충은 일단 자연산 방어에는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양식 방어의 경우에 사료만 먹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방어의 양식 방어라고 그러면 아마 일본에서 수입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생충은 굵기가 한 2mm에서 3mm 정도. 근데 이제 길이는 작으면 5cm, 길면 50cm나 된다고 그래요. 대형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바로 눈에 띄죠. 보통 그 자기 있는 그 주변에 살을 녹여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똬이를 틀고 있습니다. 뱀처럼.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이 방어의 이 살에 아무래도 이 가치는 떨어뜨리는 건 맞네요. 그렇다고 애써 잡은 이 방어를 기생충 방어 사상충 있다고 버릴 수는 없죠. 징그럽지만 살 전체 버리지 마시고 그 있던 부위만 도려내고 나머지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해로운 아니사키스하고 구분을 잘 해야겠어요. 아니사키스 고해충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방어사상충의 차이는 일단 색이 달라요. 아니사키스는 흰색, 반투명한 흰색이고 방어사상충은 지렁이 색깔입니다. 또 크기가 다르죠. 아니사키스는 커야 2cm, 3cm인데 방어사상충은 길어요. 아니사키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고래 회충. 원래는 고래에 기생하는 벌레라서 고래 회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이게 아주 해로운 녀석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한 두 차례 아니사키스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 다 방어나 무슨 부시리를 먹어서가 아니고 오징어회를 먹고 걸렸어요. 오징어, 무늬 오징어 아니고, 갑오징어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동해산 살 오징어를 회로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아니사키스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을 그런 시대예요. 원래 또 오징어는 회로 안 먹는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오징어도 회로 즐기면서 저도 그냥 거기에 휩쓸렸다가 아주 세게 당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는 이 아니사키스가 성충으로 자라는데 인간의 뱃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유충인 채로 죽는다고 그러죠. 대신에 이제 위벽에 붙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위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 차이에 따라 심한 사람은 위경련이 너무 심해서 너무 통증이 커서 응급실에서 내시경으로 뭐 꺼내야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앓다가 그냥 회복이 됐습니다. 초두 저녁 식사에 그 오징어 회를 먹고 또 점심에 오징어 회를 먹고 몇 시간 후부터 위가 따끔따끔 아프고 위경련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엔 급체인 줄 알았는데 뭐 약을 먹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냥 밤새도록 배가 아팠습니다. 한 잠도 못 잘 정도로 배가 아팠는데 새벽이 되니까 통증이 스르르르 없어지더라고요. 이 두 차례 똑같았어요. 아마 그 위산에 죽었을 텐데 이 아마 엔자임 때문에 그 효소 작용 때문에 계속 그 위경련이 일어나다가 그것도 이제 그나마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내과 병원에 상담을 하면서 아니사키스 증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사키스는 뭐 고등어, 방어, 부시리 등 이런 등푸른 생선에 뭐 다 있다라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오징어에도 있고 수많은 물고기에 다 기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이 아니사키스는 방어 사상충하고는 다르게 원래는 이 근육에는 없고 내장에만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숙주인 물고기가 죽으면 내장에서 근육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활어 상태에서 일단 내장을 다 빼내면 그나마 조금 안전하고 또 이렇게 손질을 할 때 도마나 칼을 따로 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피할 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네요. 요즘 그 아니사키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전등 이 손전등이 나왔습니다. UV 라이트인데 그 애기 축광시키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애기를 축광시키는 그 LED 라이트 보시면은 UV 라이트 보시면은 약간 그 보라색 빛이 나면서 이렇게 축광을 시키잖아요. 자외선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UVA, UVB, UVC. 그 중에서 이제 UVA,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자외선인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 UVA 라이트에 파장이 365나노미리의 파장을 내는 라이트하고 그다음에 395나노미리 파장을 내는 라이트가 있는데 보통 그 애기 축광에 쓰는 흔한 것들이 파장이 395나노미리인 그 빛을 발하는 그 LED 등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 밝고 사람 눈에도 그 약간 보라색 빛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아니사키스를 발견하기 위한 LED 등은 365나노미리 파장을 내는 빛이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참돔 낚시를 하시거나 전갱이 학꽁치 잡으셨을 때 입안에 이렇게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새우 또는 뭐 바닷가재처럼 생겼습니다. 조그맣고 이거 갈고리벌레라는 겁니다. 물고기의 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혀 대신 혀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은 이 아가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크기가 1cm에서 한 3cm 정도인데 세계적으로 종류가 뭐 40여 종으로 무척 종류가 많대요. 그러니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고기 입안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뭐 참돔에 붙어 있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심해어에 붙어 있는 종류가 있고 종류가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요놈들은 물고기 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처음에는 다 새끼 때는 수컷이었다가 크기가 한 1cm 정도까지 커지면 수컷으로 그대로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암컷으로 성존하는 놈도 있대요. 그래서 암컷이 되면 좀 더 커진답니다. 한 3cm 정도까지. 큰 게 아마 암컷인가 봅니다. 조그말 때 물고기 아가미를 통해서 침투해서 혀의 자리를 잡고 그 혀를 붙잡고 그 혀에서 피를 빨아먹는데 그럼 이제 혀가 괴사해서 쪼그려드는가 봐요. 그러면 그 혀 위치에 그대로 붙어서 계속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을 때 입안에 새우 또는 뭐 가재 이걸 잡아먹었나 그게 아니고 그 녀석이 그 입안에 붙어있는 기생충인 겁니다. 아니면 뭐 못 보셨더라도 이렇게 물칸에 넣어놓거나 아이스박스에 넣어놨을 때 이 벌레를 만날 수도 있어요. 숙주인 물고기가 죽으면 떨어져 나온대요. 그래서 철수할 때 물칸을 열어보니까 물칸 안에 무슨 이게 갯강구도 아니고 새우도 딱새우가 또 생긴 건데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 그러면 갈고리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입안에 딱 봤는데 벌레가 이 혀에 딱 붙어 있으면.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의외로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네요. 뭐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갑각류라서 요리해서 먹는 경우도 있대요. 뭐 새우나 바닷가재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에서는 고급 어종에 붙어있는 갈고리 벌레일수록 훨씬 맛이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타클라리아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고등어나 특히 이제 가다랭이의 뱃살에서 자주 발견되는 쌀알만한 벌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민달팽이처럼 생겼어요. 달팽이처럼 이렇게 뿔 같은 게 들락날락하는 뿔이 4개 달려 있습니다. 이건 최종 숙주가 상어라고 합니다. 가다랭이 배를 일본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보이나 봐요. 그 가다랑어를 자주 먹으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자주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다랭이를 뭐 수산시장에서 파는 경우도 많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그 가스오라고 그러는 이 가다랑어를 이렇게 회나 날로 잘 먹질 않으니까 이게 내장하고 복부 근육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낚은 가다랑어 배를 째면 이렇게 우글우글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네요. 뭐 인간에는 기생을 하는 그런 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무해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분 나쁜 모양이라 부더기도 아니고 해롭지 않다고 그래도 저는 이거는 좀 꺼려집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